있지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지. 있지 나와주세요. 네. 우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있지의 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후.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오늘 패션 컨셉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우, 너무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우신데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진 씨? 서브 컨셉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약간 와일드하고. 아, 와일드하고. 이렇게 올블랙으로. 오, 역시. 오, 선글라스 쓴 것처럼. 네. 오늘 특별한 무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채령 씨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류진이가 한 포즈가 굉장한 스포. 어? 잠시만요. 여기 약간 뭘 잡았어요. 참고로 선글라스가 아니었습니다. 아, 선글라스가 아닌가요? 네. 어, 모자인가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아하. 또 다른 무대 또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아, 있어요. 들썩들썩? 들썩들썩? 네, 방구석 1열에서 아,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어, 방구석 1열에서 그런 커버곡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스케줄이 없었더라면 크리스마스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아니면 멤버들과 귤도 까먹고 아, 귤도 까먹고 네, 영화도 보고 재밌게 보내요. 오늘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 어떠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괜찮나요? 네, 미찌랑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찌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찌가 가요대전에 왔습니다. 모두가 방구석 1열에서 정말 즐겁게 함께 저희 무대도 보고 응원도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